마이클 시베. 바이폴라. 끝. 솔로 여자니까 같이 타봐. 네. 마이크로 빼주세요. 숫자 준비해 주시고요. 정확한 건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애초에 손상 정도가 심해서 아직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잘 된 거죠? 네. 그럼 나중에라도 깨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요? 괜찮나요? 아기는 건강합니다. 심장도 잘 뛰고 양막과 태반 모두 안전합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했네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수술을 결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의사와 기적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랬었지. 신경외과 의사와 기적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린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라는 걸 기대하는 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우선 밖에서 계속 기다려 보겠어요. 가자. 환자분은 지금 의사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제 곧 다른 장기들도 서서히 멈출 거고 호흡도 멈출 겁니다. 갑자기 이런 일에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이라뇨?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거죠? 아내분은 이제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상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더러
아이와 아내를 포기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기계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아내분이 버텨준다면 아이가 엄마 몸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태아가 20주라 엄마를 떠나서 셀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공 분만이 가능할 때까지 생명 유지 장치로 아내분의 생명을 최대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텨낼 겁니다. 착한 여자예요. 저만 누구 아이하고 같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기적이다. 들었습니다. 국일병원 이사로 들어간 지 생각해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갖고 계시죠? 마치겠지. 니들 배고프지? 홍 교수님 음식하셨구나. 뭐 라이벌 음식 느끼세요? 너 올해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왜 기억을 못해? 와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고려는 반드시 내 아들의 것이야. 혀를 모아라! 황제라는 거 반드시 되고 싶다.